아, 근데 사실은 주호민 작가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파괴왕으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큰맘 먹고 주호민 작가님을 저희가 또 이번에 모셨는데 전적이 화려하십니다. 주호민 작가가 다녔던 대학교 학과가 없어졌습니다. 전역한 부대가 사라졌습니다. 처음 만화 연재했던 사이트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졌죠. 예예예. 예. 심지어 청와대 앞에서 사진 찍은 후에 예, 탄핵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권리면 다 파괴되는 거죠. 네. 사실 파괴 왕이 아니고 예. 그 탈출 왕이에요. 탈출왕? 네, 그러니까 제가 나온 다음에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나오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같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네, 네. 제가 계속 이제 시청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지금 네. 얘기 중에 굉장히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요? 와, 이거 놓고 중단해야 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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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잡스란 프로그램이 전현무 씨하고 저 박명수 씨. 맞습니다. MC. 농철 씨. 농철 씨 나오고. 네. 그 프로가 웹툰 작가를 끝으로 아, 네.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마지막, 마지막 출연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아, 이게 제가 설명을 축소해야 돼요. 아니, 이제는 끝날 때쯤 되면은 섭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저희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아직 한 시간 안 돼요. 그런 거 안 됐어,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아니, 아니. 어머, 얘가. 이제 그런 거 얼마 안 됐다고. 지금 좀 책임을 뒤집어 씌울 누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머, 말도 안 돼요. 자, 야, 저희가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잘들 사시고요. 네, 네, 네. 이거 정말 안 돼, 안 돼. 어머, 어머. 우리는 안 돼. 예, 예.